2020학년도 18번 먼저 하도록 합시다. 자, 제1상면 위에 점 A,A에 대하여 점 T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A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A는 몇 콤마 몇일까? A 빼기 1, A 플러스 2. 그래서 T가 A,A고 점 A는 A 빼기 1, 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라 이렇게 했으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누구 부호를 바꿔줘야 돼? 둘 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점 B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C는 어떻게 찾지? 둘이 부호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얘가 C인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2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점 3개 나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삼면의 길이를 구하고 그 길이의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점 A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찍어볼게요. 자, 1상분면 위의 점 A,A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면 이게 이제 사실 A가 몇 콤 1상분면에 있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1상분면 찍어볼고요. 큰 상관은 없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B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했으니까 이쯤에 찍어보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이 B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거니까 적당히만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 찾기 위해서 직선 하나를 설정을 할 거예요. 누구를 밑변으로 보면 좋을까? AB 뭐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B 직선을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럼 직선 찾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 기울기 있어야 되니까 A 빼기 1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빼주면 얼마지? 2A 마이너스 2 분의 2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이게 기울기고요. 이 기울기. 그러면 그다음 원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뒤에 y절편 그냥 제로 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0,0 지나고 있을 거예요. 얘가 바로 AB 직선이다. 자, 이제 우리는 높이 찾아야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찾지? 직선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 찾을 거니까 기억하는 거 요거 양변 분모 이거 약분 하시고 그 다음에 양변에 A-1을 곱해서 적어줍니다. 적어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Y는 제로 이렇게 정리될 거고 이 직선이랑 누구 사이의 거리? C 사이의 거리. 아, C 사이 거리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C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위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그치,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응. 그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대로 대입해주면 결국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만나면 요거에 제곱해서 적으면 되겠지, 그치? 응. 그럼 얼마야?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응. 이렇게 된다. 얘가 바로 높이예요.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의 절댓값. 밑에는 정리해주면 몇 a 제곱? 2a 제곱. 그 다음? 2a 제곱. 2a 플러스 4의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바로 높이가 된다. 자, 이제 그 길이 AB 길이 찾아줘야 되니까 AB 길이 찾아보자. AB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할 거지, 그치? 빼면 얼마야? 2A 마이너스 2A 전체 더하기 2A 플러스 4A 전체 제곱에 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개해주면 4A 제곱 4A 제곱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그 플러스 2, 3, 8이 16이니까 플러스 8A 되겠고 플러스 20. 4에 16이니까 20에 루트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밑변이고요. 얘가 바로 높이가 되겠지. 따라서 삼각형 ABC 넓이는 밑변이랑 높이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두 개 몇 배 차이야? 네 배. 어, 루트 안에서 네 배 차이니까 실제로는 두 배 차이로 봐야 되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결국에 이제 2가 앞에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있을 거니까 2 절대값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 다 곱하기 얼마? 2분의 1. 1까지 삼각형 넓이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6a 빼기 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a가 양수라 그랬지? A 양수라 그랬나요? 네. 어디 나와 있어? 1사분면. 그렇지. 1사분면 위에 점이라 그랬으니까 a,a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양수면 양수에 마이너스 6 곱해서 3 빼면 음수일 거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6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그것의 넓이가 27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6a는 24, a는 4.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사진 찍으셔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면 되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라서 약간 필살기처럼 알아두면 좋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알려줄게. 자, 좌표, 세 좌표가 나왔을 때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쉽게 구하는 방법. 공식 이름은요, 신발끈 공식. 아니면 이제 사선 공식,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선 공식. 그래서 요거는, 저 A가 A, B, B가 C, D, C가 E, F. 요렇게 세 점이 나와 있다 하고요. 이 삼각형,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 A, B, C, D, E, F, A, B. 제일 앞에 적었던 A랑 B는 맨 뒤에 한 번 더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었을 때 2분의 1 절대값 괄호 빼기 괄호 이렇게 써줍니다.
따라서 여기는 뭘 집어넣냐면 신발끈처럼 얘를 사선으로 곱해줘요. AD, CF, EB. AD, CF, EB. 이렇게 반대로 CB, ED, AF. CB, ED, AF. 이렇게 그리고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조금 편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8번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삼각형 ABC 넓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뭐 접근이야 누구나 하겠지, 그지? 숫자로 줬었다면 못 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멘탈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오지, 그지? 적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시험 치고 있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중간에 거의 다 왔다가 포기하기 쉬운 뭐 그런 문제인데요. 요걸로 하면 조금 그걸 좀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두 번째로 공식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A가요. A-1, A 플러스 2.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삼각형 ABC 넓이 찾고 싶다.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가 하시고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냥 A 먼저 쓰고, 그러니까 A, B, C를 차례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B, C, A 쓰고 제일 앞에 썼던 거 써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냥 전마다 A, 마, 1, A, 뿔, 2. 마, A, 뿔, 1, 마, A, 마, 2. 마, A, 마, 2, 마, A, 뿔, 1 했으면 제일 앞에 적었던 것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적용 2분의 1 절대가 괄호 빼기 괄호 해놓고 그리고 나서 대각선으로 곱해졌습니다. 자, 요렇게 곱해졌을 건데 이렇게 곱해주면 밑에다 정리해서 결과만 여기 쓸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다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반대쪽 대각선 이렇게 곱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제곱 1차는 5A 그다음 상수는 5 맞나요? 그래서 곱해서 그냥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계산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은 같이 없어지겠지? 네.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A가 아까 양수라 그랬으니까 6A 플러스 3으로 빠져나올 거고 그것이 아까 넓이 27이라고 그랬으니까 쟤랑 똑같이 나와서 A도 같은 값이 나오지.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좀 풀리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편리하다. 나중에 숫자 있는 걸로 한번 또 적용해보세요. 올림포스나 딴 거 풀다 보면 적용해볼 일이 있을 거니까 꼭 기억을 해놨다가 적용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해보면 그냥 따내서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주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를 알면 사실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안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원하지 않는 거라서 이제 잘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19번. 혹시 19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다 이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서 쭉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식이 너무 긴데 이제 뭐 긴 게 문제라기보다는 분자 부호에 둘 다 문자가 남아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고1 과정이라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3 중에서도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만 풀 수 있는 이과형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 이제 불가능한 풀이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4,1과 3x-y 플러스 2-k의 x-y 플러스 4는요 사이의 거리에 거리가 최대일 때의 k와 그때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직선을 짠짠 x 더하기 짠짠 y 더하기 짠짠 는 0 올로 바꿔주면 감마 k의 x 응? 뭐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y 플러스 2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되고 얘랑 4,1 사이의 거리. 그래서 본래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얘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하셔서 써보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9에다가 1 하면 플러스 10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4,1 쏙 대입하는 순간 k가 안 없어진다는 거지. 4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k 13 루트가 그대로 나와있어. 얘 최대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얘의 맥시멈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는 거. 얘는요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 전체가 최대가 되고 싶지만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질 수도 있고 이게 작아지는데 얘는 또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문자가 남아있을 때는 절대 이제 최대 최소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싹 정리를 했는데 위에가 K가 안 남고 그냥 예쁘게 13만 이렇게 싹 남았다 생각해봐. 13이라는 숫자만 싹 남았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 친구의 최대를 찾고 싶다. 그러면 분모가 어떤 값이 될 때 최소가 될 때 전체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자 분모에 둘 다 문자가 남아있을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새롭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잘 살펴보면 이 뭔가 K 들어있는 거 있지? 네. 그러면 혹시 이 직선의 특징, 이 직선만이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을까? 오케이, 좋아요. 자, 짠짠 K, 그 다음 K 없는 거 이렇게 했으니까 K 없는 부분은 0, K 있는 부분은 0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나타내는 방정식은 3x-y 플러스 2는 0과 x-y 플러스 4는 0 두 직선의 교점
나는 직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이 교점 한번 찾아봅시다. 교점 찾기 위해서 위에서 밑에 바로 갖다 빼버리면 2x-2는 0, x는 1, y는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점이 1,5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4, 아, 그거는 상관없어. 어차피 K는 임의의 실수기 때문에 K가 달라질 때마다 직선도 계속 달라지지.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4,1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이 직선의 정체가 뭐냐면 얘는 1,5를 지나는 직선 이런 뜻이잖아. 1,5를 지나는 직선. 4,1과 1,5를 지나는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4,1이라는 점과 1,5를 지나는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4,1과 1,5를 지나는 어떤 직선. 1,5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전까지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냐면 4,1에서 1,5까지 선을 쭉 그어주시고 이 선이랑 수직이 되면서 1,5를 지나는 이런 직선을 다 그어주면 결국에 4,1에서 1,5까지 이 거리 자체가 맥시멈이 될 거고 그때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직선을 고려를 하잖아. 이런 직선. 이 직선이 더 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직이 아니라 이런 다른 직선 같은 경우는 4,1에서 이 노란색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세요 하면 이렇게 초선에 발 내리겠지. 그러면 이제 이 빗변보다 얘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머지 직선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보다 절대 길 수는 없는 거예요. 초선에 발 내렸을 때 얘보다 더 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4,1과 문제에서 얘기한 아까 그 교점을 이어주고 거기에 수직인 직선 이거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그거 생각할 건데 내가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지. 누구누구야? 기울기랑 한점. 기울기랑 한점. 자, 이 직선이 지나는 기울기 걔는 얘랑 수직인 걸로 찾으면 되겠고 지나는 한점은 1,5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 먼저 찾으러 갑시다. 자, 이거 기울기가 얼마냐면 4 빼기 1, 3분의 1 빼기 5, 마이너스 4. 얘는 3분의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 기울기는 뭘까요? 4분의 3이겠지? 그 다음 지나는 한 점, 1,5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y는 기울기 쓰시고 x-1 + 5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나왔고 그 다음 맥시멈 찾으라 그랬어요. 맥시멈은 요거 길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찾아주면 4 빼기 1의 제곱 9, 5 빼기 1의 제곱 16 그러면 루트 씌워주면 최대값은 5가 된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K 찾아줘야 되는데 이 K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K는 결국에 이 직선이 바로 이 직선입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 가지고 이런 형태 만들어가지고 변형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변형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변형해주면 3-K의 X -1+K의 Y +2-4K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얼마야? K-1분의 K-3 이게 바로 기울기지? 그럼 이게 바로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니까 는 4분의 3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3K 빼기 3은 4K 빼기 12, 따라서 K는 9. K는 9고 아까 최대는 5라고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K와 최대값을 합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번. 20번은 연립부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연립부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말고 여기 있는 이 2차 부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X축과 교점이 몇 개? 두 개 존재해야 되니까 컨벤식이 0보다 크다 쓰면 끝이지 그지? 그래서 요게 그 X축과의 교점 두 개, 요것도 X축과의 교점 두 개 되면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 여기서도 판별했으니까 똑같은 게 나와요. 근데 답에는 비슷한 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두 식을요 연립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 두 개는 위에서 밑에 걸 뗄 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할 건데 지금 얘가 현재 음수고요. 얘도 음수입니다. 얘는 음수, 음수. 음수에서 음수 때문에 양수야, 양수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인데 두 식을 더하면 양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러면 더하는 건 괜찮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두 식을요 더하시면 돼요. 더해주면 a 플러스 c의 x제곱 2b a 플러스 c 0보다 작다. 이렇게는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짝수 판별식 바로 쓸게요. 반틈의 제곱 빼기 h 0보다 크다. 2시 더해서 한번 쓰고 빼서 한번 쓰고 자 A랑 B랑 C는 셋 다 양수라 그랬어요. ABC 양수니까 양변에 양수는 나눠줘도 괜찮고 이 부분만 정리해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A랑 C 5번으로 C양해서 써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문제가 약간 되게 독특하지 그지? 그래서 사실 판별식이 왜 0보다 커야 되냐면 이 우리가 2차 부등식 해석하기를 어떠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만나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21번 한번 봅시다. 21번은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저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얘를 완벽하게 함수로 해석해 볼 사람. 오 좋아요. 다시 뭐라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뭐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다시 이어서 얘기해보자. 뭐라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제로에서 1 x는 1 x는 0 요 사이에서 궁금해. 뭐가 궁금한데?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면 대칭축이 얼마야 지금? A. 알 수 없다 이 말이지. 대칭축이 A라는 얘기는 대칭축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모른다는 뜻인데, 만약에 대칭축이 이 범위보다 더 왼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나는 x가 얼마일 때만 성립하면 돼? 클 때. 어? 다시 뭐라고? S. 언제만 성립하면 다만 좋게? 내가 봐야 될 실제 범위는 0과 1 사이지만 0과 1 사이에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x가 얼마일 때만 조사하면 충분하다는 거야. 그렇지. 0일 때만 위에 있어봐. 0일 때만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요, 대칭축이 만약에 x축보다 왼쪽에 있다면 나는 0일 때만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대칭축이 0과 1 사이에 애매하게 있다면 둘 다 조사해야겠지. 사실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요 이때는 이제 둘 다 조사해야 돼. 또 언제도 조사해야 될까? 1보다 x가 1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네. 그 다음 또 x축이 적발 언제? 요거 조사해줘야지. 사실은 내가 봐야 될 범위가 여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때는요 꼭지점까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범위 나눠서 한번 다시 예쁘게 적어봅시다. 지금 대칭축 A라고 했고요. 대칭축 A라는 것이 만약에 0보다 더 왼쪽에 있다면 내가 조사해야 될 범위는 0일 때. 두 번째, 만약에 대칭축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때는 꼭지점 조사하셔야 돼요. 꼭지점은 x-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의 꼭지점의 y좌표잖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정석대로 하려면 이게 다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이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면 나는 x가 얼마일 때만 조사하면 돼? x1일 때 조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f1,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조사를 하셔야 돼. 자, a가 0보다 작을 때 f0는 0, 0, a 플러스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서 범위 정리해주면 A가 어떻게 돼?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나올 거고요. 일단 이 범위 내에서는 2차 분등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 3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 범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것까지 만족하려면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 범위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1일 때는 1 대입하시면 7-a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a 7보다 작고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범위는 7 이하 1초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고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인 범위 다 합쳐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에서 0, 다시 0에서 시작해서 1, 다시 1에서 시작해서 7, 따라서 마이너스 6에서 7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실수 피크에 대해서 q 빼기 p 찾으려 했으니까 7 빼기 마이너스 6 하면 1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어렵다, 그지? 비슷한 문제 치고는 좀 어려운 스타일로 출제된
문제였어요. 비슷한 거 2019학년도 남북이 출 문제 있는데 그건 조금 쉬웠는데 얘는 조금 그거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편이에요. 자, 그 다음 2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을 접어 접힌 호가 지름 AB 위의 점 P에서 접하도록 하였다. 원의 중심 O와 점 P 사이의 거리가 9일 때 원 O와 접힌 호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그 혹시 이 기억나 이거? 이 문제 기억나? 이 문제 응용한 문제. 이 문제 뭔지 알아? 몰라?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얘가요 좌표평면에 그 원이 얹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좌표평면으로 옮겨보도록 합시다. 중심 얼마로 잡을래? 원쪽으로 잡아야겠지, 그지? 중심 0,0 잡으시고 반지름은 10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이제 원이 하나가 있고요. 얘를 어떻게 했냐면 9,0에서 접하도록 원을 접었다 그랬어요. 9,0. 9,0면 12를 4등분한 것 중에 3개니까 아, 이쯤?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접었더니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게 원이 이렇게 원 9,0에서 접하게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 밑쪽에 있는 부분이랑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랑 원이 어떨까? 완전 이제 합동이 되겠지, 그지? 완전히 이제 합동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다. 그럼 내가 이제 이 접힌 원의 나머지 부분을 연장해서 쭉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여기 이렇게 새로 그린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일까? 9,12. 그렇지. 9,12. 파란색 원의 중심은 9,12예요. 이거 따라 쭉 올라가서 반지름만큼 올라가주면 여기에 새로운 원의 중심 9,12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치? 이게 어떤 딱 지면에다가 내가 원을 하나 이렇게 봉을 하나 탁 놔뒀어. 지면에다가 봉을 하나 이렇게 싹 놔뒀어. 그럼 여기 지면의 한 점이랑 봉이랑 닿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이 봉의 중심은 어디 있겠냐? 여기 있겠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 그치? 그대로 타고 가자. 지면이랑 타고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반지름만큼 싹 올라가주면 거기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9,0에서 접한다고 했으면 아, 새로운 원의 중심은 9,10이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려봤고요. 이제 문제에서 원 O와 접힌 호 위의 점, 접힌 호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게 원 O가 아니라 원 O는
이 빨간색 원이 원우네, 그지? 빨간색이 원우고 접힌 호라는 것은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접힌 호다. 이 접힌 호와 빨간색 원, 이 원 사이의 거리에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어디를 구하라는 걸까? 아니 문제가 이상하네. 원호가 아니야. 이거는 원호가 아니야. 원호 하면 말이 안 되지, 그지? 원호가 아니라 그 원호를요 원점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원호가 아니고요 원점오입니다. 원점오, 원점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네. 그러니까 원점오와 여기 있는 이 접힌 호 사이 거리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해라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럼 이건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 빼기 원. 아, 원 빼기 원 해서 어떻게? 아니 점. 원 빼기 원 해서 이 직선 찾아야 되나? 네. 찾아가지고 그리고 원점과 원점이 걸 기울여서 반지를 빼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그냥 이거 길이잖아. 아, 그냥 어. 그렇지. 이 점이랑 원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반지를 빼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0,0랑 9,12 사이의 거리 찾으러 갈 거예요. 0,0랑 9,12 사이 거리. 자, 그러면 9제곱 더하기 144제곱 해주면 225. 거리는 15인가요? 네. 거리 15고. 난 반지름 아까 20이라 그랬지? 반지름 10이니까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여기 거리는 3이 된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게 원호가 아니라 원점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2020학년도 문제 중에서 24번이 제일 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읽고 있어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L이 나와있어요. X-2Y 플러스 4는 제곱 기울기 얼마야? 그 다음 원C와 원C는 파란색 원을 뜻하고요. 원C랑 P에서 접하는 데야. 여기서 접하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L 다시 얘는 이제 반지름이 얼마인지 아니 좀 반지름이 아니라 기울기가 얼마인지 Y절편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있어요. 근데 얘랑 평행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인 건 알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 원C랑 또 Q에서 접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자 다시 이 원은요 이 직선과 이 직선 모두에서 접하는 건데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니까 사실은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PQ의 중점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다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 1,0라고 하는 R점이 있는데요. R이 1,0인데 이 R에 대해서 삼각형 RP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C의 중심이 A,B일 때 A랑 B를 찾으세요. 결국에는 이 원의 중심 A,B를 찾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목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실제로 얘가 정삼각형이라면 R이랑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을 상 이어줬을 때 얘를 상 이어줬을 때 이 기울기가 얼마일까? 2분의 1이겠지. 이 직선의 감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 네. 뭔데? 그렇지. 1,0 지나고 있으니까 1 넣어서 0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가 지금 A, B, A랑 B 찾아야 되고요. 미지수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면 뭐가 두 개면 좋아? 식이 두 개면 좋은데 식 하나 알아냈겠지. 어떤 식을 할 수 있어? 직선 위에 한 점이 존재하는 거잖아. A,B가 실제로 이 직선 위에 점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식 작성할 거예요. A,B는 y는 2분의 1, x-2분의 1 B의 점이므로 B는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미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 식은 아직 한 개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끝입니다. 자, 요거 B를 방금 찾았으니까요. B 대신 방금 찾아놓은 이 친구 바꿔놓을게요. 즉 A, 2분의 1A 빼기 2분의 1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성질 한번 찾을 수 있을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몇 도게? 30도. 이 몇 도게? 90도. 이 몇 도게? 90도. 아싸. 뭐 성립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데 더 붙여서 뭐가 성립하는데 특수가 성립하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2대 오케이. 자 1대2대 루트3. 1,0에서 A, 2분의 1A 빼기 2분의 1까지의 거리를 설정하시고 2분의 1, A, 2분의 1A 빼기 2분의 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설정하셔서 그거 두 개가 루트 3대 1이다. 어렵지.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해볼게요. 자, 요점 H라 둘게요. 요점 H. 아, 원점, 그, 원의 중심이니까 O라 둘까? O라 둘까? O. OR 길이지 않나? OR. OR 길이는? 1대 1의 곱하기
루트. 그 다음 피오는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A 마이너스 A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맞나요? A 여기 집어넣었고요. 마이너스 2 여기다 곱해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잘했어요. 플러스 4 가시고 절대 그러면 얘가 어이 A 사라지고 루트 5분의 5니까 그냥 루트 5는 거지. PO는 바로 이제 길이로 나왔고요. PO가 루트 5라면 RO의 길이는 루트 15 돼야 되겠지. 1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 루트 15가 돼야 된다는 거 찾아냈어요. 자, 근데 요거 잘 보면 2분의 1A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로 묶어내면 얘랑 똑같지? 네,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루트 A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얘는 따로 써주고 그러고 나면 A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양변 제곱하시면 A 빼기 1의 제곱이 얘는 4분의 1, 얘는 앞에 1 생략돼 있으니까 4분의 5 될 거고 는 15 이렇게 양변 5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4로 곱해주면 A-1의 제곱이 얼마? 12. 12? 맞나요? 네. 그러면 A-1은? 루트 2 풀면 루트 10 풀면 루트 12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 깔끔하게 딱 나왔던 것 같은데 1,0으로 해서 A, 여기까지 A-1의 제곱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5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15 양변 5로 나눠주고 3 맞나? 이상하네. 자 일단 뭐 해볼게요. A 마이너스 1이 뿔마 루트 10이고요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A는 이제 양수 값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아, 1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A는 1 플러스 2루트 3이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2분의 1A 빼기 2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서 빼기 얼마? 2분의 1. 그러면은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루트 3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이제 A 제곱 빼기 4B를 구하라 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 하시면 1 플러스 4루트 3 플러스 12 빼기 4B 하시면 이거 사라지고 답은 13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만듭니다. 마지막 문제 한 개 남았는데 25번도 하려고요. 근데 뭐 알다시피 뭐 24, 25는 잘 네 푸시면 됩니다. 절대 찍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23번까지만 풀어도 사실 1등으로 나옵니다. 가만둬서 진짜 했을 때 그렇지 그렇지 맞지? 문제가 너무 커. 문제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내점 0,0, 12,0, 12,12, 0,12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ABC에 대하여 6,6, 6,6은 어디 있는 점이냐면
정사각형의 정 가운데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6을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새 직선 LMN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6등분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선 L, 그 다음에 직선 M, 직선 N. 그래서 이제 이 정사각형 넓이 6등분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는 도형 6개의 넓이가 다 같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직선 L의 X절편을 K라 했다. 직선 L의 X절편이 K니까 요게 이제 K,0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K의 범위는 4 이상 2개하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두 직선 M과 두 직선 N의 기울기의 9배 맥시멈과 미니멈을 각각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일단 먼저 찾아줄 건데 B가요 12,12. 그러니까 한 면의 길이 10이라는 뜻이지. 그럼 전체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란 뜻이야? 100cm. 아, 근데 그 정사각형 넓이를 몇 등분했지? 100등분. 그럼 한 개당 넓이가 얼마야? 14. 24. 24겠지, 그지? 그래서 한 개당 넓이가 24가 돼야 돼. 방금 내가 B급치라는 저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K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12,0예요. 그러면 요 길이 얼마야? 12K. 이렇게 잘라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 빼기 K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국에 36-3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이거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36 빼기 3K인데 넓이는 24가 돼야 되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3K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두 개 합쳐서 24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 넓이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3K가 돼야 된다. 근데 요거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 높이는 6으로 본다고 하면 요거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4. 아, 4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네.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의 높이는요 그냥 6이에요. 요 길이 6이니까 높이는 6이고 밑변이 얘로 볼 거고 2분의 1까지 했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 12 더하기 3K가 돼야 된다는 것은 네모는 K-4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요 K-4가 돼야 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M과 N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랬는데 N은요 지금 이미 기울기를 찾았어요. 왜냐면 지금 M이라는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12,K-4라는 걸 찾았지. 이렇게. 그리고 M이라는 직선은 실제로 6,6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직선 M의 기울기는 12 빼기 6, 6분의
K1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N의 기울기 이거 찾으러 가야 되니까 N의 기울기 찾기 위해서 요 삼각형 생각하러 갑시다. 요 삼각형.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높이가 얼마인 삼각형이야? 6인 삼각형이지. 여기 길이가 6일 거니까. 근데 넓이가 24 되려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8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6, 8에 48 나누기 2 해야 24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8이라는 소리는 아까 이게 12, K 빼기 4였으니까 얘 12, 얼마가 되면 된다는 거야? J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지. Y 옆에 8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N의 기울기가 나오겠네요. N의 기울기는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기울기 하시면 되니까요. 6분의 K-2가 된다. 이렇게 6분의 K-2 N의 기울기고요. 6분의 K-10 M의 기울기예요. M과 N의 기울기 다 찾았고 그것의 곱을 찾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오이? 흰색이 어디 있지? M 곱하기 M의 기울기 곱하기 N의 기울기 두 개 곱해주면 36번의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0 이거의 맥시멈. 근데 K 범위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알려주셨어요. 4 이상 9이야 요렇게. 그럼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무슨 나눔 문제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었어요. 36분의 1에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그리고 36 더했으니까 빼기 36 요거랑 나가면 플러스 얼마? 19. 요렇게. 자, 그럼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꼭지점이 6,19를 가진다 이러면 최소값이 얼마겠어? 4. 네. 최소값 어디서 가죠? 19. 그렇지. K가 6일 때 19를 최소값으로 가질 것이고 최대는요? 9. 최대는 꼭지점 6인데 6에서 4까지 거리보다 6에서 9까지 거리가 더 머니까 9에서 최대겠지. 네. 자, 9 갖다 집어넣으시면 9 곱하기 6은 제곱하면 제곱하면 9, 36분의 1 하면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19. 이게 바로 맥시멈이 된다. 자, 최대 최소 둘 다 찾았고요. 이 최대 최소를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8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52. 153이겠네, 이제. 1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그러면, 약분 되나요?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안 되면 어쩌지? 아, 이거 20이, 36분의 20인데 잘못 적었네요. 그치? 36분의 20에서 19가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되나요? 이게 뒤에 36분의 20이 추가로 있어야 되잖아. 해놓고 여기에다가 1 마음대로 더한 셈이니까 다시 빼기 1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18분의 10, 즉 9분의 5니까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9분의 4. 자, 따라서 다시 최소값은 9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최대값은 X가 9일 때 가진다 했으니까 9 빼기 6은 제곱하면 9. 36분의 1 곱하면 4. 4분의 1? 맞아요? 네. 4분의 1 더하기 9분의 4. 자, 다시 두 개 더해서 절대값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9분의 8 더하기 4분의 1. 그럼 36분의 4, 8에 32 더하기 9.
그러면 36분에 41이네, 그지? 약분은 안 될 거고. 뭐야? 마이너스 9분의 4. 어디 어디? 저기 이게? 네, 마이너스 아,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4야? 네, 아까 마이너스 9분의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도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9분의 4, 여기도 마이너스 9분의 4. 그러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절대값이 있는 이유가 있었나? 계산하면 얼마야? 36분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9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응. 근데 절대값이 하면 36분에 23 이렇게 되고 더 이상 약분은 안 되니까 두 개 더해주면 59가 된다 이렇게 하면 끝이겠네요. 그 답은 5번입니다. 너무 쉽게 쓸것 같은데.